오늘의 메뉴는 케일 감자 수프입니다. 네. 자, 케일 감자 수프. 아무래도 따뜻하게 요즘 같은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운 계절과도 잘 어울리는 브런치 메뉴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입맛 없을 때 챙겨 먹으면 좋은 메뉴입니다. 케일과 감자의 만남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의 메뉴 케일 감자 수프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우유와 우유 생크림을 섞어 놓은 재료입니다. 부드러운 맛을 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닭육수가 들어가네요. 네, 닭가슴살 삶은 물이나 간편하게 하시려면 치킨스탁 1개 정도를 넣은 육수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케일이 들어가고요. 네, 십자화과 채소죠. 케일은 생으로 먹는 방법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스프로 만들어 먹으면 많은 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감자 역시 주인공이죠. 그리고 양파도 준비가 됩니다. 네. 해바라기씨 기름과 파마산 치즈가루, 소금과 후추도 준비해주세요. 먼저 감자를 납작하게 썰어줍니다. 수프를 끓여야 하고요. 곱게 갈아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네, 양파도 마찬가지로 써서 준비를 하네요. 네, 양파도 다져주시고요. 케일인데요. 손질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부드럽게 갈아야 하니까 적게 썰어주세요. 갈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이제 냄비에다가 해바라기 씨유를 두르네요. 네, 먼저 양파를 넣어서 볶아주실 건데요. 약중불에서 5분 정도 충분히 볶아주세요. 양파의 색깔이 투명할 때까지 볶아야 단맛이 나고요. 스프의 풍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감자를 넣고요. 네, 미리 볶아놓은 양파와 감자를 같이 넣어서 볶아주세요. 네. 네. 자, 이제 거기에 아까 닭육수가 이제 들어가는군요. 닭육수를 내기 어렵다면 양파와 표고버섯, 다시마를 넣은 채소육수를 넣어도 또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보글보글 끓일 텐데 얼마나 끓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뚜껑을 열고 20분 정도 끓여주시고요. 중불로 끓여야 하고 센 불에서 하면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양파와 감자가 잘 익었죠. 이제 미리 썰어놓은 케일을 넣어줍니다. 네. 케일은 오래 끓이지 않고 살짝만 끓여주세요. 네. 거기에 우유 드디어 들어가고요. 우유 생크림도 같이 들어가네요. 우유는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되고요. 감자와 양파가 익었을 때 넣어야 끓어 넘치지 않습니다. 우유와 함께 끓이면 색깔도 변하지 않고 영양가가 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몇 분 더 끓여주면 될까요? 5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블렌더로 부드럽게 갈아주시면 돼요. 바로 저 상태에서 블렌더로 네네. 갈아주시는군요. 블렌더로 갈면 저렇게 금방 질감, 색감이 딱 살아나는 것 같아요. 색감이 점점 진해지죠? 아, 그러네요. 예, 식감이 부드럽도록 곱게 갈아주세요. 네. 와, 맛있어 보여요. 예, 아이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갈고. 마지막으로 파마산 치즈가루를 솔솔솔 뿌려줍니다. 요거 빼놓으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뿌릴 때 느낌이 사르르 진짜 녹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평소에 자주 먹지 못하는 케일은 스프로 먹게 되면 아침 식사로도 좋고 부드럽고 고소함을 느낄 수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스프입니다.